아주 마음에 들어서 아주 강조를 하는데, 여러분 아침에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? 아, 설레게 하는 보십시오. 일. 뭘 설레게 할까? 아침에 눈 뜨면 걱정부터 앞서는데. 뭘 설레게 할까? 설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설레는 거 혹시 있으세요? 아침에 일어나서 설렜던 적은 이거 아침밥 뭐 해야 될까 그것도 걱정이죠. 그렇죠. 예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 뭐 해야 되는구나. 아 빨리 도시락 싸줘야 되는구나. 이런 뭐 해야 될 일들을 잔뜩 생각하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. 아침부터 설레는 게 뭐가 있을까요, 박사님? 이게요.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하버드 졸업생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까 하는 걸 70년을 넘게 추적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. 다른 두 그룹하고 비교해서 하는데. 그 질문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설렘이 있습니까? 설렘 뭐였지?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. 이렇게 설렘이 있어야 된다. 여러분 만약에 없으면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. 설렘이 없다면 왜 일어나겠습니까? 이 사람들은 뭐 방송 때문에 죽으라고 일어나지만 할 수 없이. 그러나 여러분 설렘이 없다면 일어날 게 없잖아요. 그냥 뒤척거리죠. 여러분 그래서 이 설렘이 뭐 어제 친구가 여행 갔다 사다 준 티 아 이 맛은 어떨까? 그것도 좀 하나의 설렘이죠. 예, 커피 맛은 어떨까? 저한테는 책입니다. 저는 책을 얼마 전에도 책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으로 뭐 많이 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. 하여튼 사요. 사 머리맡에 채 놓는 겁니다. 그러면 도대체 이 저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? 아까 같이 그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? 그런데 책에서 이제 그럼 그게 설레는 겁니다, 진짜. 네.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별명이 4시반입니다. 4F라고 그래요. 4F. 4시반 왜요? 설렘이 있으니까 그 책을 빨리 봐야 되니까 보고 싶으니까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일찍 아침 일찍. 4시반. 여러분 저는 그 4시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그때 인턴을 할 때인데. 우리가 인턴 병원 마당에 인턴 숙소하고 있으니까 다 보입니다. 아, 전마가 몇 시에 일어났는데 4시 반도 내 방에 불이 딱 켜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응급 수술이 있다거나 그 교수들은 급할 때는 항상 내 방에 전화를 합니다. 저는 4시 반에 일어나는 놈이니까 보통 8시, 9시 돼야 출근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요즘 참 AL대학이 AL대학이죠. 그때 AL대학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. 내가 이 대구 이 촌놈을 경북대학 출신 그때도 이름도 잘 모를 때죠. 예. 그런데 우리 교수들이 추천장을 잘 써줬어요. 첫째는 거기 미국은 전부 취업이 없고 추천장 가지고 갑니다. 네. 교수들 세 분이 이 젊은이는 부지런한